우리 KT 코퍼레이션에선 도도그룹의 지주회사인 도도제약 주식을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공개 매수라면 적대적 M&A를 말씀하시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이번 공개 매수로 51%까지 주식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최고 경영자인 도건우 회장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. 네 뜻대로는 안 될 거다, 강규탄. 우리 도도제약, KT 코퍼레이션이 아니라 극동제약에 팔릴 겁니다. 아, 이거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까? 그동안 극동그룹 윤재성 회장과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. 도건 회장님은 도도제약에 지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. 제 아버지가 400하는 전권을 이임하셨습니다. 도충 회장님의 지분이 제 지분인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. 필이면 극동그룹의 지주회사를 넘기다니. 도건우 미친 거 아니야?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회장님한테는 안 뺏기게 된 발악인 거죠. 도건우. 회장님, 밖에 도충 회장님 와 계십니다. 아빠, 어쩐 일이야? 강 회장, 도도제약에 있는 내 지분 자네한테 팔겠네. 아빠. 그러니 이제 나하고 우리 광우 용서해 주시게나. 도도그룹, 제가 다시 살려놓겠습니다. 고맙네.